유튜브 SBS K-POP 플레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출제 라이브! 안녕하세요. 에이스 오브 엔젤 세유입니다. 네. 저희 인사 한 명씩 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OA 막내 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련입니다. 안녕하세요. AOA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AOA가 출첵 라이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 그대로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와. 우리 엘비스 여러분 다들 출첵하셨나요? 네. 많이 들리는 것 같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출첵 라이브인 만큼 저희 AOA에게 궁금한 질문을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 저희 사인 CD도 드리니까요. 재치 있고 센스 넘치는 질문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 앨범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혜정 씨가 해주세요. 네. 저희 앨범은요, 이번에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New Boon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 약간 한 권의 책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약간 고급지죠? 저희가 이번에 그 트랙 리스트가 어딨지? 중간에. 네. 첫 번째 트랙, 날 보러 와요로 활동을 합니다. 날 보러 와요는 깊은 밤 찬바람이 느껴지는 애틋하고 서정적인 노래예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문헌터로 돌아와서 달을 사냥하는 컨셉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약간 낮과 밤. 사냥을 하러 가는 걸 준비하는 버전과 사냥을 하러 가는 이렇게 구성품을 조금 소개해주세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 뭐 그리고 포스터도 들어있고요. 네. 포스터도 들어있고요. 포스터로 한번 펼쳐서 보여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해도 되나요? 포토카드? 포토카드가 총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장.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다 사인을 네, 저쪽 카메라 보고 설명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카드? 쉽지 않네요. 네, 바로 랜덤으로 들어가 있죠. 랜덤으로. 맞아요.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볼게 너무 많은 책이에요. 네. 이번 앨범이 특히 전 앨범들에 비해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구성품도 알차게 들어가 있어서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고급지면서 약간 뭔가가 있다. 아, 맞아요. 고품격. 고품격 명품 스타일. 네, 맞아요. 약간 소장 가치가 있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네. 일단 저희가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이번 앨범이 역대급이라고 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트랙리스트별로 이렇게 들어가고 가사도 밑에 다 들어가 있어서 처음 이제 AOA 앨범을 사시는 분들은 되게 가사도 다 읽어보시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앨범 언박싱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고요. 네.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이번 코너는 바로 우리 엘비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저희 AOA 멤버들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 매력 발산 핫식스! 앞에 보시면 웃지마! 매력 발산 타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손가락 하나 모자랐어요. 네. 앞에 보시면 입덕 유발 6가지 매력 포인트의 미션과 주사위가 있는데요. 와. 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에 해당되는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사위는 총 3번 돌릴 거고요. 오. 그 매력 포인트에 가장 자신이 있는 멤버가 나와서 미션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미션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볼까요? 중복 가능한가요, 멤버? 뭐 가능하죠. 자신이 많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서른 다 자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거요? 찬미가 다 자신 있어요. 아, 오케이. 서른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 있는 개인기에 서련 씨가 그 오키. 네, 걸리면 할게요. 하면 되고요. 네. 음악에 맞춰 웨이브는 이제 찬미가 하실 거고. 네, 아, 왜 정해져 있죠? 이게 참 자신 있는 성대모사 언니가 아, 아니다, 아니다. 성대모사를 너가 오키하고 자신 있는 개인기를
그 요가를 해. 아 일단 먼저 던져보도록 네. 할까요? 천미가 아, 네.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리더. 아니야 천미가 던져. 아 던져? 내가 던져? 네. 내내 내 마음 온맘 다해 던질게. 네, 온맘 다해 던져주세요. 온맘 다해. 6 번은 자유선택권. 나는 역시 그러면은 지민 언니가 던진 김에 자유를 선택해서 아, 매력 발산 하나 보여주세요. 저는 제 자율로 저희 앨범을 그냥 홍보하겠습니다. 아니 개인기 아니야 자유 선택권은 매력 발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매력 발산은 아, 내 앨범 소개야. 알았어, 나는 알았어, 내가 우리가 들어있는데 얼마나 매력적인 앨범인지 맞아요, 내 맞아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앨범 말이죠. 저 이번에 문헌터로 돌아왔는데요. 네. 너무너무 멋있고 당당하고 진짜 갑자기 무기가 있어요. 맞아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자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활을 쏘는 멤버인데 거기까지만요. 이제 저 타임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너는요? 저는 장충이에요. 네, 저는 CCTV에 갇혀 있습니다. 쌍거청. 네. 저는 장칼을 맡고 있고요. 장칼. 뮤직비디오 보면은 저희의 그 약간 카리스마 있는 오토바이도 타고요. 맞아요. 완전 멋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수록곡도 참 좋습니다. 이번 앨범. 하나도 빠일 게 없어요. 뺄 게 없어요. 매력 있죠? 매력 발산 지민의 매력에 지민의 매력에 다 빠지잖아요. 하세요. 언니 왜 얼굴 빨개져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아무튼 저희 이번 앨범 매력 발산인데 아무튼이라뇨. 저의 매력이 이거예요. 알아겠어요? 알아겠어요? Do you know? 다음 이거 던져요 빨리. 아무튼 언니가 저희 에이오를 에이오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그룹이라는 거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언니가 두 번 다 던져주세요. 세 번 아, 내가 또 던지라고? 네. 아 너네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온몸 다해. 1번 자신 있는 개인기. 해적 한다고요?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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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개인기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USB. 아! 네. 짧고 강하게 가자. 완전 네. 짧고 강하지. 저는 USB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꽂았다 빼는 거? 다들 집중해주세요. 소리를 소리가 작으니까 올려주세요. 저기 보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볼륨을 올려주세요. 둥둥. 둥둥. 와! 그 안에는 AOA 뮤직비디오가 들어있다는 맞아 그렇죠. 전설이 있지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한번 제가 또 던질게요. 네. 네. 온맘 다해. 5번 오. 자신 있는 커버 댄스. 야 일어나 일어나. 나 커버 댄스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없어? 왜 없어? 우리 안무를 커버 댄스 해. 옥탑방. 우리 안무를 커버 댄스 해. 우리 안무를 커버 댄스 하는 거야. 우리 안무를 아이유를 빨리 커버 댄스. 내가 아이유를 커버 댄스 하는 거지. 알았어. 노래도 없이 그냥 저기 그 안무에 대한 소개도 좀 해 주세요. 아, 네. 네. 저희 날보러 아이유를 틀어 주시네요. 아, 틀어 주셔. 노래도 그냥 저희가 네. 저희 이번 앨범 포인트 안무는요, 뉴문 댄스인데요. 그렇구나. 네, 저희가 손으로 달을 그리는 이런 댄스가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을 살짝 제가 AOA를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날 보러 와요. 트와일라이, 트와일라이. 저 트와일라이 날 보러 봐요. 트와일라이 저 트와일라이 와서 빨리 내게 와요. 와우! 네, 완벽한 걸! 진짜 어쩌나? 왜 완벽하지? AOA 같아. 진짜 너 AOA 아니야? 저 이제 받아주세요 이제 멤버로. 너 AOA 같은데? 그쵸? 꽤나? 깜짝 놀랐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쳐서 안 되겠어. 안 돼요. 아, 잘 봤습니다. 서련. 네? 근데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할게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해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기 싫어요? 다음 코너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련이 지금 입술이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네.
자, 자 이제 넘어갈까요? 네. 매력 발산 이 핫식스는 끝났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게임 할 거예요. 게임은 이제 찬미랑 아 그렇죠. 다음 코너를 진행해 볼까요? 네. 이번 코너는 바로 저희 팀워크를 네. 볼 수 있는 게임. 몸으로 말해요. 게임은 찬미, 설영 그리고 유나, 혜정 총 두 팀을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제한 시간이 2분 안에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히시는 팀이 우승입니다. 이긴 팀에게는 특별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야 하고요. 네. 그럼 주제를 뽑아볼 거예요. 자. 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제는 뭘까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과 동물. 두 팀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선택하는 걸로 하죠. 가위바위보. 아니죠, 둘. 너는 가위바위보래? 응. 가위바위보? 네. 뭐 할래요? 에. 동물이야. 그럼 동물, 동물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주고 되지. 우리가 감정을 주고. 여기가 동물이고 여기가 감정을 맞추는 건데. 먼저 하세요. 네. 그치, 가위바위보 졌으니까. 먼저 할게요. 언니가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감정이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감정을. 오, 여기, 제가 여기에요. 슬쩍 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떡해. 설현은 할 수 있어요. 설현은 할 수 있어요. 하긴 동물이 더 쉽지. 시원하게.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약간. 응. 아, 지금 찬미 뭐 하는 거죠? 혜정 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혜정, 한 발짝 더 뒤로 가세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몇 개? 몰라요. 자, 초식에도 자고 있어요. 아, 이거 보이까? 안 돼! 이거 몇 분 동안 진행하게 되나요? 2분이요? 근데 이거를 저길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난 보이는데? 글씨가 이렇게 흔들려서 그거 보이잖아. 거짓말. 야, 무슨 글씨 내가 빠르게 보고 닫을게. 아, 여기? 아니, 설아 아니, 얘가 봐야지. 아, 미안. 내가 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을까? 아, 그래, 그래. 그럼 거울로 보여줘. 거울로 아니. 야, 니네 진짜 엉망 진짜야. 아니, 거울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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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여기서, 거울로 언니들밖에 안 보여. 내가 여기서 그래. 보여주면 되잖아, 아니, 이렇게. 근데 카메라에 담겨야 돼서. 아, 맞아, 맞아. 아, 그냥. 아니, 양심. 아니, 거울 보면 반사돼서 언니들밖에 안 보여. 너 거짓말 한다, 너 거짓말 하지 마. 빨리 시작을 해. 여기서 안 보여, 진짜. 너 거짓말들 한다. 시작! 이제 닫아. 나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이게 뭐야? 놀라워. 아름다워. 판타스틱. 아, 이거. 뭐지? 신기하다. 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넘겨. 무서워. 두려워. 놀랬어. 두 글자로 표현해봐, 두 글자로. 두려움. 두 글자라고. 왜? 아니. 넘겨. 아이씨. 잠깐만. 너무 느려요. 이거 넘기는 게 너무 느린 건 이거 반칙 아니다. 분노. 기쁨, 사랑. 아, 이제 쉽네. 지침. 슬픔. 패스. 답답. 급함. 시간이 없음. 급함. 소급함. 어도망정. 난립 없어? 손목이 아파요. 엉망진창. 답답해. 아, 패스. 아니, 너 정말? 아, 이제 패스 안 돼요. 그만하세요. 이게 20개밖에 없어요, 문제가. 귀여움. 깜찍함. 패스. 억울.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왜? 왠 좀 쉬운데. 설현, 넌 배우야. 배 아파? 복통, 호소. 답답? 후회했어. 아, 위 아파? 배고파. 입 모양 조심해주세요. 답답해. 아깝다. 공포. 깜짝 놀람. 공포. 어려움. 구두. 눈치. 추움. 사. 삼. 이 뭐야? 뭔데? 뭔데 이거 뭐야? 실망. 아니 당황. 당황. 몇 문제 맞혔어요? 여섯 문제. 총 여섯 문제 맞으셨습니다. 와. 와. 네. 내가. 아 제가 들었어. 아 그래. 나 근데 잘 못 맞춰. 내가 할까? 내가 맞출게. 그래. 잘할 수 있어. 몰라.
맞추는 건 더 못해. 그래? 것 같아요. 준비해요. 시작. 물개. 하마. 아. 거북이? 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해요.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아, 설명 못해. 그러니까 완전 쉬운데. 돼지. 어노잉 오렌지. 에이 진짜 오렌지 동물이 아니에요. 설명을 잘 못해. 얘 바보다 바보. 나무늘보. 토끼. 고슴도치. 햄스터. 비슷한데. 아 말하면 안 돼. 아, 말하면 안 된다고. 다람쥐. 진짜 근데 원숭이. 천재다 저거 맞추는 것도. 아, 어려워. 오랑우탄. 원숭이. 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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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아니 말해. 입문만 조심해주세요. 오랑우탄? 됐어. 계속 까고. 원숭이. 오랑우탄. 이게 뭐야 이게. 고릴라. 아 넘겨. 이겼잖아. 기린. 넘겨. 이건 뭔데. 넘겨줬잖아요. 아니 소리가 패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럼 같이 느리게 넘겨줬었어야죠. 아 그러면 저는 네. 양심껏 빨리 넘겨줬는데. 아니 아니요 그게 팀워크예요. 아 진짜요? 한 명이 느리게. 아 우리의 팀워크. 네, 이거는 아, 지금 그걸 보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거였어요? 지금 이게 누가 맞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게임에서 그거 넘기는 속도가 사실 팀워크예요. 사실 팀워크였어요. 네. 아 제가 파악하지 못했네요. 네, 너 진짜 아유. 멀었어. 그러면 빨리 상품 주세요. 그래 상품 주세요. 어 좋겠다. 우와, 진짜. 야 홍삼도 들었네. 건강챙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 게임이 건데요. 게임이 되게 많다. 다음 코너는 출첵 라이브의 하이라이트 게임입니다. 순발력 대결. 아니야 대결이라고 다시. 아. 순발력 대결.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뿅망치와 냄비가 있는데요. 냄비. 냄비.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예.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빠르게 진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막았을 경우 재대결. 머리를 맞았을 경우 팀의 다음 사람이 이어나와 대결을 펼치시면 됩니다. 어. 상대 팀원을 모두 이기면 승리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점심시간이잖아요. 예. 시간이. 이모게임 이긴 팀에게는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또 맛있는 도시를 아까 방금 들어왔어요. 맞아요. 지금 근데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근데 저... 어떤 음식인지 냄새만 맡고 솔직히 알 것 같은데 맞아.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음식이죠. 난 저 주먹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주먹 진짜 크시네 이분. 언니 주먹보다 커. 그렇지. 그냥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종류별로 골고루 이렇게 다 준비해 내가 진짜 주셨네. 좋아하는 이 오징어. 아니 근데 핫도그 있다고 핫도그. 그러니까 핫도그 아니고 쫀드그. 쫀드그 쫀드그. 저거 진짜 맛있지. 알지 알지. 네
그러면 이제 게임 진행할 거예요. 네. 하세요. 네. 이거 테이블 이렇게 네. 돌려요. 그러면 언니는 게임을 이겨도 저도 못 먹네요. 난 같이 먹는 먹죠. 거지. 아니죠. 난 진행자니까. 그럼 언니도 그렇게 어디 있어요. 조용히 해. 언니 먼저 할래? 나 먼저 할게. 그래. 저쪽 팀도 나오세요. 공평하게 이렇게 놓을까? 아, 그럴까? 어. 그래. 자, 트윈타워, 트윈타워. 아, 잠깐만, 잠깐만요. 뭐야. 너도 해봐, 너도 해봐 이거. 가위바위보. 오, 이거 아는 것도 아닌 거지? 어. 가위바위보. 막은 거야 이거? 막은 거야. 막은 거야. 소리 왜 이렇게 질러? 조심. 막은 거니까 바꿔야 되는 거. 바꿔야 되는 거. 이렇게. 바꿔야 돼. 아니 때릴 때까지. 때릴 때까지. 때릴 때까지. 때릴 때까지. 와, 아빠 괜찮아? 야,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희 무대 못 오르면 안 돼요. 네. 가위바위보. 아 이거 맞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 솔직히 맞았다. 이거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아빠 Sorry. 아 나 참비가 진짜 좁아. 너 조심해 참비야. 저 오늘 진짜 힘줘서 못하면 어떡하죠?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거 머리띠 빼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미리 얘기할게. 오늘 무대 못 올라갈 수도 있어. 아 근데 이거 여기서 언니 동생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너와 나의 대결이야. 이거 언니 동생과 대결이 아니고 너와 나의 대결. 알았어요? 선의의 경쟁입니다. 나이 떼고 네. 가이 너와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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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찬미 못생겨. 아, 이거 와. 유나 언니. 유나야. 너무 미안해. 아니, 모두가. 아, 나 괜찮아. 아니,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유나야, 힘내. 나 괜찮은데. 찬미야, 아니. 야. 야. 여러분. 알았어. 주먹밥 제 거보다 큽니다. 언니 주먹밥. 핫도그, 쫄도그, 오징어 튀김. 이거 어마어마한. 주먹밥. 대장 맞춰. 이거 너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걸어야 근데 맘 너 어려워. 오케이, 렛츠 고. 가위바위보. 아 진정하세요. 가위바위보. 어, 이거 막은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너무 웃긴 게. 아니,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 콩 때렸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잡아. 아, 그러네. 여기 안에 콩 때렸어. 뭐, 두더지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야. 뭐, 약간 봐주는 것 같다? 아니. 야. 아, 걸렸어. 너무 신난 것 같아. 너무 신났어. 오케이. 야, 이거. 오! 대박! 야, 순발력이 빠르네요. 가위바위보! 아하! 오! 아까! 오, 근데 진짜 오, 빠르다. 야, 유나야! 잘하는데요? 가위바위보! 우와! 이거 안 되는데? 너무 세요. 아, 미안해요. 너무 아파요. 힘을 좀 뺄게요. 유나 언니 왜 이렇게 빠르죠? 유나가 이렇게 빠른 친구였나요? 순발력이! 아, 미안. 내 힘 조절 잘 안 돼서 미안해. 자, 가위바위보! 어, 맞아. 아, 내가 이긴 거지?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뭐야, 왜 못 맞게 해요? 이거 반대가 아닌가요? 전략이야, 전략이야. 야, 그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어, 이거 잡고 이걸로 쳐도 돼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때려도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알았어요. 어. 오케이, 알았어요. 야, 이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오케이. 자, 잠깐. 집중. 힘으로 뺏는 것도 되는 거죠? 힘, 당연히 되죠. 자, 집중. 아, 힘으로 못 이기는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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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왜 이렇게 빠르니까? 가위바위보! 뭐야! 자, 가위바위보! 보! 오, 진짜 빠르다! 아, 뭐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보! 아! 잖아요. 네. 이제 이긴 팀의 상품 들어와 주세요. Come see me. 상품 내 네, 그럼. 와. 자, 너희 뭐
이거 땡겨서 여기다 줄게. 아 그래. 내 물이 쓰러졌어. 너희 둘만 먹는 거야. 아니야 같이 먹자. 아니야 그럼 게임 뭐하러 했니? 게임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뭐. 같이 먹자. 그럴까? 어. 그럴까? 같이 먹어야 맛있지. 너희만 괜찮다면 좀 그래. 그러면 같이 먹자. 근데 진짜 먹으면서 아 맞다 질문. 자 이걸 먹으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 팬분들이 사전에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와. 네. 질문. 자 뮤비 촬영하면서 가장 재미있고 특별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헬리캠을 부쉈어요. 어, 맞아요. 근데 그 헬리캠이 되게 비싼 거라고 하셔가지고 한 장에 두 개밖에 없어서 한 번에 부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요. 유나 씨 CCTV 갇혀 있을 때 그 그림자 저잖아요. 그 그림자도 맞아요. 이 그림자도 저희가 다 직접 연기했어요. 어, 그림자 진짜요? 연기도 저희가 직접 한 뮤직비디오. 다들 몰랐죠? 다들 퇴근했거든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을 때. 근데 갑자기 감독님이 나오래 그림자 출연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갑자기 걸었어. 이제 그럼 유나 앞에 이게 거대한 그림자가 내 걸로 생겼어.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그랬어요. 또 없나요? 또. 아 저는 거의 모든 멤버랑 투샷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투샷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솔로 촬영보다 투샷이 진짜 많았고 저는 모든 멤버의 세트에서 솔로를 촬영했어요. 내 세트에서 그랬어? 네, 언니 세트에서도 했어? 어 언니 세트에서만 안 했다. 그리고 언니 세트 빼고 모든 멤버의 세트에서 내 세트에서 무슨 촬영 뭐 찍었어? 나 립 땄어요 거기서. 언니 세트에서. 저는 사실 뮤직비디오 때 약간 조금 몸이 되게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쉬워요.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컷을 좀 많이 그래서 날렸거든요. 맞아. 근데 그날 진짜 이상하게 너무 아파서 막 중간에 막 병원도 가고 막 아무튼 되게 힘들었던 기억인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근데 그 전부터 언니가 계속 못 쉬고 막 컨셉 생각하고 하느라 밤도 새고 이래가지고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었어. 근데 나는 나 너무 과대평가한 거지. 나는 괜찮아. 계속 괜찮다 그래서 뮤비날도. 근데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윤아 언니랑 지민 언니랑 나랑 같이 차 타고 현장으로 가는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언니가 맞아. 언니 얼굴이 너무 하얘가지고 맞아요. 진짜.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화장실을 갔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비를 맞으면서 언니를 구하러 갔는데 언니가 괜찮아 이러면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은 하얀색이었다고 한다. 다 같이 막 언니! 이러면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놀라워. 언니 왜 그래! 근데 잠깐 그때 기억이 없어요. 저는 아예 페이드아웃 돼가지고 완전 검정색 되고 안 들리더니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들리는 말이 지민 언니!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진짜 위험해. 근데 되게 저희가 퀸덤 때부터 계속 달려와가지고 맞아요. 체력이 제가 분별 못했나 봐요. 바보야 제가. 근데 바로 병원도 가고 제가 조금 괜찮았어요. 뮤비는 또 잘 찍었어요. 맞아요. 전 프로니까요. 역시.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아이디 유. AOA 언니들이 생각하는 오늘 인기가 있어서 움짤 생성각 포인트는 어디인가요? 그거 어떻게 하나만 찍지? 나는 찬미 좋아해? 나이? 맞아. 아까 잘 나왔어. 나이? 그게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요? 네. 움짤 생성. 감사합니다. 각입니다. 그럼 언니, 유나 언니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브릿지? 이렇게 머리 돌리는 거. 어젯밤이 가기 전에 거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안 들은 중국밥이네. 뭐가 들었을 것 같았지. 안 들었어. 너무 커서 들었다고 쳐다. 나 먹느라 정신이 없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저는 어디 없어요? 뭐? 네. 너는 모든 부분이 포인트야. 그래서 그냥 한 부분만 찍어주세요. 나는 거기 서련 언니 여기 이거. 날 돌아와. 여기 되게 예쁘더라고.
아 진짜요? 응. 거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 어때? 아까 어디지? 첫사랑처럼 뿡! 떡볶이 여기 굉장히 예뻐요. 나도 거기 오늘 마음에 들었어요. 그치? 거기 예쁘지? 예쁘더라고. 떡볶이 맛있는데? 매워. 맛있다. 나 맞다. 나 다이어트인데. 내가 너 성공 못한다고 했잖아. 저 오늘밖에 안 먹었어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괜찮아. 그냥 떡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그만둬. 그리고 메추리알 하나. 아무튼 간에. 그리고 또 어디 없나요? 또 어디 있지? 전 지민 언니 거기 어디요? 이 지나는 순간 아아 활쏘는 예뻤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 방송까지 하고 쫙 모아서 이렇게 쫙 연결되게 하는 거 있잖아. 와. 그 부분만 그렇게 누가 한 명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능력자님?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많은 그냥 너무 예뻐. 회사에 만들어달라고 하자. 어, 이거 이렇게 딱 하는 게 하면서 옷만 계속 바뀌는 거야. 너무 예쁠 것 같아. 맞아. 돼지 소떼기였어? 아니 오징어인데? 형이 뭐야? 오징어 내가 치즈 스틱인 줄 알고 나는 흥분했어? 응, 나 치즈 스틱 좋아하거든. 엄청 크게 얘기했어. 미안해. 다이어트니까 고구마 튀김 먹을게요. 어, 나도 지금 그래서 고구마 튀김 먹는 거야. 근데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었잖아. 맞아. 근데 괜찮아. 소스는 괜찮아. 소스는 살 안 쪄. 소스 뭐 국물인데 먹으면 다 빠지겠지. 오케이. 질량이랑 똑같잖아, 뭔지 알지? 김동현 선수님이 그랬어. 케이크는 50g이니까 먹어도 50g밖에 안 찐다고. 지금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또 다른 질문 주세요. 어? 아, 이거 지면님이 읽어줘야 돼. 아이디? 아이디? 요술쟁이. 수록곡 주문을 외워봐 해서 맨 앞부분에 웃음소리는 누구인가요? 누굴까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네. 네. 모르시는 것 같아. 생각을 안 해보신 걸까? 저 노래를 모르실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저희가 다 같이 그 부분을 한 명씩 이제 녹음을 하긴 했는데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들어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의 목소리 들어가지 않았어요. 슬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저희가 하나님이 웃지 못한 거죠. 네. 작곡가님 친구인가 봐요. 저희의 웃음소리 다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나는 녹음도 안 했어, 사실. 나 진짜? 나 녹음했는데. 나도 했는데. 난 안 했어. 나도 안 했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았나 봐. 같았나 봐. 그냥 작곡가님의 취향인 분의 뭔가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자랐네요. 웃음소리 연습해야지. 되게 민망했어. 하면서 이쁘게 웃어야 되는데 이쁘게 모두 그리고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그 웃음의 강약이 있었어.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한테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어, 약간 혜정이 잘할 것 같은데. 혜정이 잘할 것 같은데. 없어. 한번 해봐. 아니 심쿵의 혜정 목소리 아니야? 어, 나야. 그렇지. 한번 해봐. 심쿵에도 나고 사뿐사뿐도 아하 이거 나고. 그렇지. 해봐. 한번 해봐. 그거 앞에 뭐 어떻게 웃는 거였지? 기억이 안 나? 뭐라고 그랬지? 몰라 모르겠어. 그래 이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 Sorry. 다음 질문 좀 봐도 돼요? 오 인기가요에서 1위 한다면 1위 공약. 와우 저는 무조건 레몬 먹기. 혜정이부터. 다 같이 먹을 건데 언니부터. 그런데 휘파람을 불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에 혜정만 먹겠네. 그렇지. 큰 그림이지. 몰라. 그때까지 혜정 언니 집에서 맨날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레몬 먹는 거? 그러니까 나 신 거를 잘 못 먹어. 아 진짜? 나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레몬. 다행이다 뭐야? 몰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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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너네? 사실?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 하기로 했지. 이거 연습해야겠네. 아니지. 일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뭐가 있다 내가. 알면 좋겠지만 힘들면 마시지 말아요. 근데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다. 맛집인가 봐요. 다음 질문 또 있어요? 질문? 아이디 아이디 유나 만세. 혜정 누나 다음 컴백 때 진짜로 랩 해주시나요? 난 너가 래퍼가 됐으면 좋겠어. 나? 응. 내가 보컬로 할게. 그럼 8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몇 살이에요? 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 32. 조용히 해. 자기 자기만 얘기하는 거 봐. 아니 근데 32. 근데 그 진짜 언니 랩 해볼 생각은 없어? 우리 노래 왜 날 써줄까? 당연하지. 언니만 마음이 해볼? 있다면. 네가 마음에 든다면 지민 언니 양보할 걸? 그럼 수록곡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지. 타이틀곡은 부담스럽고. 아 그럼. 아니야. 안 하겠다고는 안 하네. 내가 G 라임으로 가사 써줄게. 오케이. 쉽지. 뭔지. 할 수 있지? 쉽지. 다음번에 노력해볼게요. 근데 커버라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긴 하다. 많은 분들이 지민의 랩 커버. 지민의 그 때려박는 랩 있잖아요. 그런 랩 그런 랩 한번 언니가 커버해주면은 이 의문점이 풀릴 것 같긴 한데. 맞아 맞아. 나는 자신을 래퍼하지 말라고. 아 맞아.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할 거야 이제. 아니야. 해주면 라이브로 한번 해주세요. 뭐? 혜정 근데 왜 랩이 좋아? 근데 연습생 때부터 좋아했는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어요. 맞아. 어떤 랩 주로 불렀어요? 엠플리 래퍼 아웃사이더. 궁금하다. 거리의 시인들? 뭐지? 막 엄청 많잖아요. 네. 막 배치기 뭐 막 한창 그때 그런 거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고. 근데 막 배려된 예스터데이 막 이런 거 부르고.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게 한창 유행이었어요. 랩이? 계속 같이 막 랩만 하는 거야.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픽하이 선배님들이라든지. 맞아 맞아. 어 막 아웃사이더 분들도 나 중학교 때 아웃사이더 분도 나 중학교 때 선배님 나오시고. 그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란만 먹고 있어요. 계란이에요 지금. 단백질. 매운 거 단백질은 먹어야지. 너 매운 거 진짜 먹어야지. 못 먹네 유나야. 유나니 못 먹어. 나 근데 나 좋아하는데. 이 정도 이 정도 난 이건 안 매운데. 근데 나랑 같이 살 때 한참 매운 거 좀 늘었다가 다시 줄었어. 요즘 같이 안 살면서 또 줄었네. 훈련 좀 해 참이랑. 같이 좀 살아야겠다 나랑.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딱 떡볶이가 나왔어. 근데 여기가 진짜 맛집인 거 봐. 여기는 없어요. 집에서 시켜 먹어봐야지. 또 없어요. 끝났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자체 질문? 지민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지. 너무 맛있어서.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이 더 먹고 싶은 마음에 방송을 끝내고 싶지 않은 거야. 방송 좀 더 오래 가야 되니까 또 준비하러. 자체 질문 한번 해보면 안 돼? 그래 그래.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 먹으려고. 자유롭게. 뭐 있지? 선생님 궁금한 거 한 가지씩 이렇게 가자. 어 맞아. 그래. 아니 오늘은 AV한테 궁금한 거? 저로 너는 찬미한테 물어. 찬미가 일단 오늘의 TMI부터 그래, 시작하자.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는 오늘 한 시간도 못 잤어요. 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나도 했는데. 다 못 잤나 봐. 왜? 잠이 안 와가지고. 너 아까 되게 때려서 자서. 아! 그 집에서 오늘 TMI 있어요. 엄마가 염색을 해줬어요. 언제? 어제 어머니가 집에 오셨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엄마가 왠지 저희 어머니가 빨개졌다. 네, 어머니 미용사신데 제가 머리 색깔이 너무 많이 빨리 빠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엄마가 한번 염색을 해줄까? 그래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당연히 괜찮다고 하셔서 그치. 엄마가 염색약을 갖고 와서 새벽에 염색을 해주셨어요. 와 그래서 한 시간밖에 못 잤네. 엄마는 빨리 해주셨는데 제가 잠을 그냥 못 잔 것 같아요. 사실 염색은 10시에 끝났거든요. 왜? 왜?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요. 어떤 생각? 엘비스 생각? 맞아요. 그 겨울왕국 생각? 엘비스랑 그 톡방이 있어가지고 그 톡방에서 다 같이 얘기도 하고 아 고독한 방? 네, 네. 거기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무대 것도 생각하고 하느라고 네. 좀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그 뭐지? 여기 앞에서 너무 경청해 주셔가지고 이야기 하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거 없죠? 끝내야 되는 시간. 생방 전에만 끝내면 돼요? 그럼 계속하죠. 아니 우리 리허설 가야 돼요. 아 그래? 아 리딩 가야 돼. 해야 돼. 아 그거 리딩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를 부르시면 안 돼요 리딩. 리딩 여기서 그냥 해도 저희는 모습 괜찮은데. 보여드리면 안 돼요 실시간. 라이브로. 진짜 궁금해 하실 거예요. 특별하게 특별하게. 그쵸. 본 적이 없을 텐데. 괜찮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현이의 오늘의 TMI는요? 저요?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 아니에요. 아니 이게 첫 끼예요 진짜. 맞아 내가 아까 밥 먹으러 했는데 안 먹더라. 어제 11시에 잠들어서 오늘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5시간이나 자가지고 깨우네요. 그리고 부럽다. 그래서 오는 차 안에서도 안 자고 대기실에서도 안 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만해. 오늘 아 맞다 맞다. 아 TMI. 오늘 산후할 때 부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너무 뻔뻔한데 얼굴이. 아니 그래. 아침이라서 그래. 그렇긴 한데 아침도 안 그래. 아침 안 부었어. 그렇긴 한데 그 실제로 살이 쪘어요. 부은 게 아니라. 예뻐. TMI 남발했네요. 이제 넘어갈까요? 지민. 저는 오늘 1시간도 못 잤고요. 대기실에서 엄청 잤잖아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잤죠. 언니 아침에 지각했잖아. 어 그래 난 지각했잖아. 아 그래서 뒤늦게 잠들었어? 늦게 잔 거지. 아 아침에 제가 지각을 했어요. 오늘 언니 쌩얼로 올라갈 뻔했어. 근데 지각이라고 해봤자 엄청 늦지도 않았어. 아니야 근데 지각이 아니, 아니었어. 그때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막 근데 한 10분? 10분만 씻은 거야. 10분만. 10분만 어떻게 씻었어? 머리 꺾고. 머리 꺾고. 그것도 진짜 웃겼어. 머리도 내가 샴푸를 파란색 샴푸를 쓴단 말이야. 머리 그 염색 유지. 근데 우리 매니저 동생이 집에 들어와 있었어. 어 맞아 맞아. 언니 나 씻을 건데 잠깐 기다려 막 하면서 근데 그거 그걸로 얼굴 씻었어? 아니 설마. 아니 그 샴푸가 머리에 너무 좋은데 손에 물이 들어. 파랗게? 아, 계속 공무장갑을 그래서 아침부터 공무장갑을 끼고. 아 진짜? 언니 근데 그 설거지할 때 쓰는 동부장갑 있잖아. 그 장갑을 쓰고 분홍색? 어 마미 그거. 어 엄마 손? 어 마미. 엄마 손. 그래서 매니저가 되게 놀랐어. 대박이다 시원해? 뭐 하세요? 아니 시원한 게 아니라 손에 물이 든다고 멍청아! 머리 물에 든다고 그래서 내가 거긴다고 내가 아까 어떻게 했지? 그래서 피가 가려울 것 같아. 근데 그래가지고 네 저는 아 미안 미안 저는 두 번째 끼예요. 오늘 아침에 스콘 먹고 그리고 참참 샌드위치 사실 하나 남아가지고 그거 먹고 혼자 독식했어요. 새끼네요. 네, 아 새끼예요. 세 번째 끼. 나 혼자 새끼라고 한 거야? 세 번째 끼. 새끼? 새끼 있다고. 나한테 요즘에 새끼? 새끼? 오케이, TMI. 오늘 뭐 있을까요? 오늘 머리를 풀었어요. 아, 맞아, 오랜만에. 계속 요새. 맞아. 다인이, 다인이. 다인이 때부터 계속 머리를 묶었는데. 다인이로 했던 중이었어. 푼 모습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맞아. 오늘은 풀어봤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를 위해 렌즈를 세 종류를 샀는데요. 꼈는데 안 어울리고 꼈는데 안 어울리고 꼈는데 안 어울려서 돈을 다 날렸어요. 너무 슬픈 제가 썼어요. TMI예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 것 빌려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꼈지만 좀 슬퍼요. 근데 또 멤버들이 덕분에 또 썼으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 옷에 안 어울리는 것뿐일 거야. 맞아. 다른 차는 또 어울릴 수도 있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식사 다 하셨나요? 네. 제가 좀 배부르거든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저도 배불러요. 네. 아쉽지만 다 먹고 있니? 먹고 있니? 콜라 좀 먹을래요, 지미? 아니에요? 물? 내 물? 내 물 있는데? 내 물 마실래? 내 물 먹어. 내 물, 얼음물. 내 물 마셔. 지금 못 찾은 게 없는데 여기 있다. 이제 얼음물. 다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 미안해. 아니야. 지민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할 거야. 거짓말. 진짜요? 아니요. 네. 아쉽지만 어느덧 출첵 라이브 마칠 시에 다가왔습니다. 아 진짜 아쉽다. 오늘 출첵 라이브 다들 어땠나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제 멤버들이랑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게임한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이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었나. 약 3시간 동안 즐거운 다이어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아 오늘도 알아간 게 있네. 혜정이 설명을 잘 못한다. 언박싱은 다른 멤버가. 고마워. 다음 앨범 나오면 언박싱은 다른 멤버가. 혜정 제외 멤버가. 또 알아갑니다. 너무 고마워. 행복했습니다.
아, 저는 오늘 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가 TMI도 많이 얘기해드려서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날 보러 와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저희 제 인사 좀 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아, 네네. 저도 인사 좀 하고 싶어요. 네. 하세요. 저는 어땠냐면요. 이것 때문에 매일 컴백하고 싶은 지경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거 이 프로 출첵 때문에 매일 컴백하고 싶은 지경이에요. 하, 매일이 컴백이었으면 좋겠어. 귀한데? 다음 주는 이거 못 하잖아요. 어이없어. 그게 소감이에요? 네. 어이없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잠시 후 방송되는 SBS 인기가요에서 저희 무대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랍니다.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다들 본방사수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번 저희 출첵 라이브 이벤트 당첨자도 트위터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된다고 하니까 엘비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봐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를 드릴까요? 지금까지 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